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자 아나운서 노은실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제2편, 왜 내 삶은 팍팍할까? 그리고 체감과 다른 경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GNI라고 국민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GDP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GNI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네. 정의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정의를 내려드리면 자 우리 경제라고 하면 일단은 경제성장률이나 경제라고 하면 GDP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 GDP는 다시 말해서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100가지 산업이 있다. 그럼 100가지 산업에서 각자 생산에는 총생산액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면 그 한 해의 GDP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GDP가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가 경제성장률, GDP 네. 증가율인 거고요. 근데 이제 GNI는 뭐냐면 국민총소득이에요. 국민총소득. 이거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 산업 관점에서 얼마나 생산을 했고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생산 규모가 그게 이제 경제성장률인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은 팍팍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왜냐하면 기업의 총생산은 일부가 수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기업의 총 매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전가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만큼 그 소득이 그대로 전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민의 총소득은 네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어요. 네. 일반 근로소득자가 받는 봉급이죠. 봉급. 네. 그게 근로소득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물론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네. 자기 재산이 돈을 번 거예요. 네. 자기가 돈 벌었다기보다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가 주식 투자해서 그게 올랐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은 돈을 누가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돈을... 그리고 정부가 줄 수도 있고요. 그냥요? 예. 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이전소득은 그렇게 큰 소득은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카테고리의 소득이 우리 국민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총생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총소득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분기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0.6이었는데 이 국민 총소득 GNI의 증감률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좀 팍팍해졌나 봐요. 저도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업소득을 네. 지금 얻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뭐 경제 성장률이나 국내 총 생산 GDP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느끼는 저의 소득은 지금 네. 너무 현저히 수강생도 떨어졌고 네. 그렇죠. 네. 네. 체감적으로. 네. 사업 소득이 너무 뚝 떨어진 게 저는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번째로 왜 체감과 다른지를 좀 네.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나의 삶과 좀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예요. 자산 가치.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나의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느려요. 일반적으로. 네네. 사업 소득의 증가 속도나 근로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느려요. 나의 소득은 이만큼 증가했는데 그동안 집값을 이만큼 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나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좋은데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봉급이 올랐다고 해도 이미 집값은 더 많이 올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의사 결정 측면에서 내 삶을 더 팍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이 소득의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자산에 올라타는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경제를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맞아요. 부동산 경기 어떤 시점에 자산에 올라타야 되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산을 내가 주어야 되나 하는 그런 투자 의사 결정 관점에서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경제가 회복되거나 침체되는 것보다 더 팍팍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나의 체감 경기와 실제 경기가 다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산이나 재산 소득을 증가로 인해서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게 모든 모든 사람 국민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솔직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뭐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정말 땀 흘려서 막 힘들게 해도 크게 네. 얻어지는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조금만 놔둬도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이전 소득 같은 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런 소득들이 조금 많아지려면 경제의 흐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야 네. 이것들도 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요즘 제가 또 느끼는 것들이에요. 네. 왜 내 물가만 높게 느껴지는가? 네. 네. 그것도 역시 중요한 체감 경기와 네. 실제 경기가 다른 거. 체감과 다른 경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2%를 안 넘고 있어요.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 물가 네. 2에서 2.5%를 하회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물가가 네. 빨리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슈퍼마켓 가면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설명드려보면, 자, 결국 굳이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과 체감 물가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2013년인가요?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한번 그 보고서의 제목을 식탁 물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식탁 물가가 굉장히 널리 이제 퍼진 네. 적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하는데 수백여 가지의 물건의 재화의 가격 변동분의 평균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중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고 많이 체감하는 그런 제품군들은 식탁에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식료품 물가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슈퍼마켓 가서 채소를 많이 사죠. 요즘 야채. 상추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특히 네. 추석을 맞이하면 네. 지금 추석 직전이잖아요. 네. 추석을 맞이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해요. 채소 네. 수요가.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죠. 네. 무더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채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 다 말랐어요. 배추가 다 말랐어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많으니까 항상 늘 네. 추석 직전에 물가가 오르죠. 오르죠. 네. 그게 식탁 물가가 오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사는 거 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는 거는 먹는 것들 많이 오르고 내리는 네. 거예요. 많이 오르고 내린다. 네. 그러니까 많이 등락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감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미미한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저물가인데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가 지표와 체감 물가 지표 간의 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엥겔 지수가 높다 네, 이런 얘기를 네. 가끔, 네. 자주는 아닙니다. 네. 가끔 듣는데요. 네. 쉽게 엥겔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체감 물가가 더 높은 이유는 특히 이제 소득 계층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한 2천만 가구가 있다 그러면 2천만 가구를 10등분 할 수도 있어요. 소득별로. 네, 네. 혹은 5등분 할 수 있어요. 주로 네. 10등분 하거나 5등분 합니다. 보통. 5등분을 기준으로 해보면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는 이제 저소득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 4분위, 5분위 가구는 이제 고소득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3분위 정도 혹은 2분위나 3분위의 일부가 중간? 중소득 네. 그쵸? 가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엥겔 계수는 뭐냐면 이 가구별로 전체 소비 지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극단적으로 설명해보면 고소득층은
전체 소비 지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한 달에. 네. 근데 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액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서는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소비 지출하지만 그 중에 이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요. 왜 그러냐고요?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네. 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굉장히 경알못스러운 질문이신데 답변을 드려보면 저소득층일수록 네. 자기 소비 지출의 전부가 먹고 사는 데예요. 의식주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수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주적인 소비 지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도 멋있는 차를 끌고 기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스포츠, 골프, 테니스 이런 것을 즐기고 이런 데 소비 지출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사치재적 소비 지출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라고 제가 한 달에 천만 원 번다고 제가 쌀을 100만 원어치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도 쌀을 10만 원어치 먹는 거 똑같고요. 저도 쌀을 10만 원어치 먹는 거 똑같아요. 결국은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소득 수준별로. 네.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저소득층일수록. 그렇죠. 그걸 이제 엥겔계수라고 합니다. 전체 소득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소비 지출액 대비, 대비.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비중을 네네. 엥겔지수 혹은 엥겔계수로 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그게 더 높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료품 물가가 네. 급등락할 때 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고소득층은 뭐 물가가 상승했어? 나는 네. 전혀 체감 못하는데? 나는 뭐 채소 얼마 사지도 않는데 네네. 나는 늘 레스토랑 가서 밥 먹는데 그러니까 체감을 못하는데 저소득층은 네. 엄청나게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료품 물가가 급등락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 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웃음이 나는 이유는 네. 저는 저소득층인가 봐요. 그래서 네. 말씀드려 보니까 저는 엥겔지수가 높거든요. 예, 저는 먹는데 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말씀 딱 들어보니까 빨리 경제 흐름을 잘 읽고 잘 알아서 네. 고소득층으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방송을 하는데 한 분은 막 재밌어 하시고 한 사람은 되게 진지하고 네. 네. 제가 저소득층 얘기만 나올 때마다 좀 네네. 진지해지는데 어쨌든 네네. 다시 또 돌아와서 네네. 저처럼 이렇게 엥겔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 노력해서 고소득층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요즘 워낙 실업률이 높아요. 네. 특히 또 제 주변에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저희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취업을 할 나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때 보면 정말 실업률이 높구나, 네, 취업이 네. 어렵구나, 네. 실업자가 많구나 이런 네. 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자, 실업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냥 경알못이라고 가정하고 질문 드릴게요. 제가 네. 죄송하지만. 정말 몰라서 저는. 네, 모르시니까 막 말씀해 줘 보세요. 한 40? 40. 제가 사실 이 외부 강연 갔을 때 네네.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실업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네.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실업률이 40%래요. 자, 실업률이 40% 이게 체감 실업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주변에 10명 중에 4명은 실업자다. 실업자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주 좋은 답변이신데 제가 네네. 답변을 드려보면 네. 실제 실업률은 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네? 5%요? 네, 5%를 넘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청년 실업률은 거의 이제 10%를 상하회하는 정도예요. 청년만 따졌을 때. 청년만.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체감하는 동네에서는 내 네. 주변에서는 40%가 실업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이에요, 보통. 대부분이 4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죠. 이게 내가 체감하는 경제와 실제 경제가 좀 다른 다르네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실업자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아하. 내가 생각하는 실업자가 실제 실업자가 아닐 수 있어요. 첫 번째. 네네. 실업자의 정의는 굉장히 어려워. 저도 네. 딸딸딸 외우기가 어려워요. 네네. 어려운데 실업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그 통계청이 통계를 정의해 놓은 그 실업자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 예를 네. 들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감 아카데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네. 그 친구들은 많이 오니까. 정의상 네.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취업 네. 준비자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비경제 활동인? 예.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인구. 예. 예, 예. 아주 제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네. 어쨌든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정의는 15세 이상이면 만 15세 이상이면 다 생산 가능 인구예요. 네네. 그 중에서 일부가 경제 활동 인구고 일부가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요. 네네.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실업률이 높지 않군요. 그렇죠. 취업 준비자도 그렇고요. 아예 구직을 단념해 버렸어요. 난 안 되나 봐. 역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아. 그리고 주변에 주부. 네. 아기 보고 뭐 주부 다 역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군인도 역시 비경제 활동. 네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실업자가 되려면 내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취업 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실질적인 액션을. 근데 정의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맞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실업자라고 할 것이냐,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할 것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실업자의 정의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실업자의 정의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의 규모도 다른 거고요. 실업률의 정의도 사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분자해 있겠죠. 실업률의 네. 정의는. 그렇겠죠. 근데 분모에 뭐가 있느냐. 분모에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비경제 활동 인구냐, 경제 활동 인구냐, 생산 가능 인구냐. 뭐 이런 것들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실업률 지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실업자와 네.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업자를 추계하는 실업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 경제 지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 5%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40%인데 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치면 경제 관점에서 그렇다고 치면 경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네. 정부한테 많이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체감 지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럼요. 체감 지표를 체감 실업률, 체감 물가 이런 것들을 따로 추계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지표를 만들고 그래야 그 지표에 를 가지고 현실적인 답안들을 그렇죠. 만들 수 현실적인 있을까요? 경제 정책을 펼칠 때 물가 성숙률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물가를 안정시켜? 실업 네. 수준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고용 정책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경제 지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한 가지 목소리고요.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정의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이해 수준을 높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다 하는 편인데 저는 어쨌든 경제를 이해하는 것과 네. 체감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다름을 이해하면서 따로 예를 들어서 경제 기사가 나와도 내가 생각하는 체감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한 채로 경제 기사를 읽는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삶이 팍팍한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실업자들이나 설령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살기 힘들다, 팍팍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돈이 부족해서 집을 살지는 못했어요. 네.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집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게 더 와닿을 것 같고 특히 전세 입장에서는 더더욱 삶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집값 보통 내가 삶에 떨어진다 네. 보통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네. 왜 그럴까요? 뭐 집값도 그렇고요. 네. 주식 가격도 그렇고요. 내가 사면 왜 떨어지지? 희한하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역시 현실 경제와 내가 체감하는 경제가 다른 건데 자 답변을 드리면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값이라는 지표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2천만 가구고 2천만 가구가 다 집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면 2천만 개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그러면 2천만 개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평균 주택가격 증감률이라는 지표는 2천만 개의 집이 있다 그러면 2천만 개의 집값의 평균치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전체 주식 종목들의 평균적인 증감률을 지수화한 값이 있다 그러면 이건 거시경제 지표죠. 그런데 내가 산 종목은 변동률이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결국 이 평균치와 내가 고른 그 종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종목을 고를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비동조화라고 하죠. 디커플링. 뭐냐면 수도권 집값과 지방권 집값의 가격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그 밖에 경기도권 집값이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 집값도 역시 강남구냐, 송파구냐, 강북 무슨 구냐 이 구마다 가격이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최신의 동향은 송파구와 강동구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것이 거시경제 지표고 이 각각들 내가 체감하는 집값의 어떤 변동 혹은 내가 체감하는 주식값의 변동 이것은 미시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떨어져 라는 생각은 역시 평균에 근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역시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의 어떤 경제를 같이 이해해 나간다면 훨씬 좀 좋은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알아보고 집을 전세나 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 내 집값을 올릴 수 있고 네. 나중에 나올 때 더 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경제 기사들이 뭐 많이 납니다만 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뭐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뭐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경제 기사와 내 삶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여러 칼럼들을 쓰고 있는데 칼럼을 쓸 때는 네. 그리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당신의 가구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요. 경험하는 여러분, 당신 가구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소득이 지난달 얼마 됐고 다음 달 얼마 됐는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거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하죠. 거시 그러니까 거시 경제 지표의 흐름과 나의 경제 지표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편합니다. 인정을 하고 가면 어떻게? 인정하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가구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다름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미리 그래서 왜 이 지표랑 나랑 따로 놀지 하고 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평균적인 가중 평균적인 경제 흐름은 이런데 그 안에서 나는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나는 이런데 그거 말도 안 돼라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경제 기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팁을 몇 가지 드리면 네. 경제 기사들이 잘못 지표를 이해하고 경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가격 증감률을 봤을 때 자, 집값이 지난달에 네. 100원이었어요.
그 이번 달에 105원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11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달 동안 5원 올랐고 5원 올랐죠. 네. 가격이 똑같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5% 오른 거예요. 100에서 105원으로. 네. 근데 계산이 좀 어렵지만 105원에서 110원으로 올 때는 5%가 안 되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증감률이, 증가율이,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잘 적시해 놓은 기사를 보고 나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또 기사조차도 이게 가격 성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설명해 놓는 기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뭐 이런 것과 같이 아마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뭐 경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느냐, 전기 대비로 비교를 하느냐, 이게 다 다른데 마치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 갖고만 이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기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기사를 쓰면서 그 해당 경제 지표를 잘못 이해하고 기자가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혹은 경제 전문가들도 그거는 마치 모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똑똑해져서 네. 잘못된 기사는 좀 걸러내고 나가 주체적으로 경제를 이해한다면 경제 기사가 왜 잘못됐나라는 것을 비판적으로도 좀 볼 수도 있고 또 내 삶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읽는다면 경제 기사가 더 잘 읽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체감과 다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본인이 느끼는 게 경제와 다르다 이럴 때는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공부해야 된다. 결론은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처해 있는 경제와 전체 국가 경제적인 그 경제가 다를 수 있음을 네.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흐르는가 보다. 그럼 나도 그렇게 가야지. 나는 오히려 더 잘 가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면 더 현실적인 그런 경제 기사도 이해하고 더 현실적인 나의 가게 운영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왜 내 삶은 팍팍할까? 체감과 다른 경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